아,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 표절 심하다고요? 아, 요즘 왜 이렇게 이런 게 웃기냐?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피해서. 다니엘 레드클리프 얘거든요. 다니엘 레드클리프 데드풀 3 출연 루머에 대해 비밀스러운 역할로 캐스팅되었다. 데드풀 3에 다니엘이 나온다고? 뭐 내 생각에 데드풀 3에 나오는 거면은 그냥 해리포터 역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해. 그냥 재미삼아. 야, 까메오로 누가 내 거 먹었냐? 아, 네. 아씨, 진짜 씨 더럽네. 케이크인데 태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케이크가 타네? 안에 뭐가 있나? 아, 후... VR이죠. 퀘스트 3 같은데. 집 밖에서 야 진짜 사이버펑크다 이거.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공중제비 돌고 있음 주작 같음. 1호선에서 할아버지가 공중제비 돌고 있음 참됨. 마법의 단어네 1호선. 저는 넷플릭스에서 뭐뭐 보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아, 1호선에서 할아버지가, 1호선에서 할머니가, 1호선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러면 갑자기 마법이 된다. 이과생 시계 페이스네요. 근데 있을 거 다 있어. 여기 보면은 오늘 날짜, 시간, 그리고 스테이트, 시간 뭐 스텝 얼마나 많이 걸었고 1.79km 걸었고 AZM 뭔지 모르겠지만 높이 2층 올라갔고 칼로리 932칼로리 소모했고 배터리 이만큼 남아있고. 이제 디자이너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엔씨 주식 샀다가 60% 날린 사람이래. 아, 쌀만 형님? 쌀만 형님, 아이고 이런, 하필 사도 어떻게 엔씨를 사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미안하게 되는 건가? 뭐 아이고 나도 그래 쌀만 형, 같이 한강 가자. 쌀만 형은 1조 잊어버려도 괜찮아. 한강 혼자 가도 돼. 더 리틀 띵 메이드 디스 엔진 언서비스에블. 여기 스크래치 하나 난 거 있잖아. 이거 지금 날개 이거 하나 난 것 때문에 지금 이거 날개 고쳐야 된대. 저거 18번 못 고치면은 못 난대. 야, 저거 하나도 용납을 못 한다는 얘기야? 이거 로블록스 아닙니까? 저번에 내가 봤던 그 발아체 말고도 뭐 다양하게 있나 봅니다. 결국에는 그 네모 반듯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인류의 각선미를 살리고 있는 로블록스. 외부 음식 반입 가능. 대신 나 조금 줘야 된대. 아, 뇌물. 아, 주인장님 여기 조금 가져왔어요. 좀 먹어도 되죠? 너무 성실해서 명장면을 못 본 대신 한 시간을 넘게 했는데 그런 거는 커녕 이벤트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캐릭터 레벨이 50인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하고 봤더니 너무 빛을 잘 갚아서 금태양이 마누라를 놔둔 거였다. 마누라는 돈이 없어요. 금태양한테 뺏겼던 거야. 그러니까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무슨 그런 게임을 했나 봐. 돈을 열심히 벌면은 안 된다고. 성실한 죄다. 성실한 청년. 마누라밖에 모르는 청년. A veggie sandwich. They gave me the wrong sandwich. Oh no! Turkey with bacon and cheese. I'm really, really upset right now. I'll try it. It's not bad. Bacon. It's pretty tasty. Honey, that is not what I asked for. She's been giving the wrong order for 20 years. 그녀는 20년 동안 잘못된 명령을 잘못된 오더를 받았습니다.
아저 고양이. 아, 고양이 표정 개 웃겨. 아 양지 가야 되는데. 아 양지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왜? 아. How is your hair care routine? I'm gonna be. 기습 공격 너무 아픈데 갑자기 너무 꽂아버리는데요. 아, 아. 맞아 맞아. 그냥 까마디로 뭐야 WD40만 사러 왔는데 이 공구 섹션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저가 좀 그래요. 제가 아니 나 진짜 공구가 하나도 필요 없거든. 하나도 필요 없어. 하나도 필요 없는데 그 다이소에 가도 그 공구 섹션만 좀 보고 그래. 아 그리고 뭐 사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데 공구왕 황부장님 맨날 보면서 영상 보면서 어 와 저 공구 대박이다 와 막 와 대박 저런 공구도 있어 하면서 필요도 없어. 근데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건 맨날 가서 구경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자들이 백화점 가는 이유 진짜 그건가 봐. 여자들이 백이 있는데 또 백 구경하잖아. 남자들은 어 이미 집에 드라이버가 있는데 야 저 드라이버는 막 자동으로 돌아가고 막 하면서 막 눈 돌아가는 거지 막. 왜 나한테 이런 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 상반 그것은 말이다. 그것은 말이다. 어 그것은 그게 뭘까? 대사 대참사가 났네. 아 보치 작가 근황 본업은 안 하고 블루 아카이브 3주년 축하 그림 그리는 등 블루 아카이브에 빠져서 팬들이 다 이렇게 화났대. 보치 애니메이션 빨리 만들어 달라고 어 블루 아카이브 같은 거 하지 말고라고 하는 거죠. 팬 만화만 자꾸 그리고 자빠졌다고? 이건 김용화 씨가 나서서 저기 보치 작가한테 가가지고 팬 만화도 그려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제 그 보치 그려주시고요 대신에 우리 블루 아카이브랑 콜라보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어 나가서 그 얘기를 해. 그러면 어 제가 서로 좋잖아 안 그래? 보치 콜라보에서 보치 스킨 나오고 하면 되잖아. 장수풍뎅이 날개 쪽에 무슨 하얀 게 있어서 궁금합니다. 급해요. 한문 쪽에 하얀 게 붙어 있었어요. 그걸 나무젓가락으로 살짝 털었는데 털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긴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 무슨 균 같은 거에 감염된 것 같은데 그거 장수풍뎅이 고추예요. 고추란 말입니다. 짝짓기 할 때만 나오는 건데 그걸 떼어버리면 어떡하면 얘가 다 어? 그게 턴다고 떨어짐? 어 벌레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몸집에 수천 배 되는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바오밤 나무로 어 그거 털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바오밤 어 그 장수풍뎅이한테 나무젓가락의 크기는 거의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두 개를 그냥 퍽 있으면 그냥 네 그냥 아 아 너무 잔인하다 이거. 근데 우린 웃지만은 아 참 이게 평생 책임지고 키우세요. That vegan teacher LGBTQ plus support vegans LGBTQ community Sorry but I'm not that gay. 일론 머스크 Hold up. 아 자 양지 행동 오목 방어 성공. 오목 절대 막아. 남자 인성 판단법 중 하나 그건 바로 금목걸이. 두께가 굵을수록 인성이 안 좋을 확률이 있다. 금목걸이가 아니라 게르마늄이라면 그건 다단계 사기 피해자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줘라. 우리 아버지야. 가끔 자존감 채울 때 레알 택시 타고 고려대학교 사주 가주세요 이런데 서울대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아침 대바람에 택시 잡고 헉헉대면서 죄송하다 늦었으니까 빨리 좀 고대 앞으로 가주실래요? 하면은 그런 다음에 혼잣말로 아 1교시인데 어쩌지 필수 레알. 그러면 갑자기 택시기사분이 성적 모시듯 학생 공부 열심히 했네? 라고 한대. 학생 꼭 성공해? 레알 이
이러면서 맘속으로는 기죽는 거 다 보이는데 택시기사분이 레알 개꿀잼이라 가끔 6,800원 정도 투자해서 고대 가는데 현자 타임 밀려와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 행위에 승자는 아무도 없네요. 택시기사분도 자기 자식이랑 비교돼서 저기 상처받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그 허황된 짓거리에서 상처받고 돈도 돈대로 날리고 약간 이게 약간 그런 거 같네. 인스타에서 그런 허황된 SNS 하는 거랑 저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의 그거 같아. 또 저러고 집까지 걸어가겠네.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 아니까 해보는 소리겠지 뭐. 게임사들의 새로운 트위터 밈? 아 뭔지 알겠다. 그 미국에 있는 집 같은데 여기 위에 공간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공간을 어떻게 쓰냐고. 대체 저기는 어느 공간이야? 저기 공간 대체 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공간이 너무 이상하니까 밈으로 쓰이나봐. 닿을 수 없는 이스트가 아이템 진열하는 곳이래. 그래서 이거는 어디 날씨 예보죠? 어디 나라죠? 그 여권이 어딨더라? 내 결혼식에 왔으면 하는 사람 줄에 봐주는 워렌 버핏, 하객으로 참여한 이재용, 축가 열창하는 일론 머스크, 시어머니 리사수. 시어머니가 리사수야? 워렌 버핏이도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한데 다 만나고 싶다 나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일론 머스크. 야 축의금은 일론 머스크가 많이 주지 않을까? 하객 이재용도 물론 좋지만 야 근데 이거는 내 생각에 시어머니가 최고다. 시어머니가 리사수야? 야 그러면 야 내 생일 때마다 어? 그 스레드리퍼 그 AMD CPU를 그냥 컴퓨터 뭐 이번에 맞춘다고? 내가 스레드리퍼 이거 CPU 하나 줄게 딱. 어머님! 라데온 안 쓰면 눈치 주나면? 야 라데온 그냥 써 임마. 라데온은 최고의 글카야. 이재용과 일론 머스크와 친구고 시어머니가 리사수? 와우. 막 입사를 했는데 화도 안 내고 일 자세히 잘 가르쳐주는 선임을 조심하세요. 당신을 키워놓고 급하게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100% 갑자기 나한테 쓸모없이 친절하다? 왜 있잖아 나한테 갑자기 친절한 사람들 다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친절하게 안 하면은 나갈 거니까 얘한테 다 떠넘기고 나 나가야 되는데 얘가 해야 되거든.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 만화 속 아빠들의 예상 연봉 짱구 회사 연봉 6,500, 짱구 아빠 6,500, 노징구 아빠 6,000, 유명한 탐정 1억 5,000만. 와우 역시 탐정이구만. 호모 심슨 8,700, 괴짜 가족 아빠 택시기사 4,000만, 손오공 빵원. 손오공 이 녀석 이 치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 돈 다 벌고 씨. 손오공 새끼 인상 수준 보소. 기둥 서방. 싸움질만 하고 이유 없이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맡기니까 그렇지. 고양이 자고 있어. 귀여워. 새가 환풍기 위에서 몸 말리고 있어. 귀여워. 인형 둘이 놀고 있네요. 너무 귀엽다 인형. 사실 ICBM 만든 거라던데 진짜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인공위성 같은 거 쏠 때 로켓으로 쏘잖아 사실. 근데 그 위에 인공위성 빼고 다른 거 넣으면 그게 그냥 그건데 설사 그게 맞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야지. 아 스폰지밥 전날에 불닭볶음면 먹었답니다. 네.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는다. 서면까지 10분 거리인데 가던 중에 한 차선밖에 없는데 추객이 도로 막아서 10분 넘게 기사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길래 내가 문 열어달라고 해서 추객을 인도로 올렸다. 근데 버스가 날 버리고 갔대. 기억할게. 아니 기억하지 말라고 날 태워달라고. 바로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내린 거 아니었음. 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계산기야? 그런가 보네. 야 이게 내가 더 빠르겠다 이거. 씨. 이거 stupid. What's 9 plus 10? 21. 21. 물고기 익사시키지 않기 위한 발명품? 그 반대 같은데? 물고기야 죽으면 안 돼! 오히려 더 물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고기야 숨 쉬어 숨. 왜 숨을 못 쉬니? 어항 청소를, 그러니까 그 수조 청소를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물고기를 죄다 꺼내서 옆에 가지런히 이렇게 놓고 청소를 했대. 다 죽었대 그래서. 군대 때 집합당한 적 딱 한 번 있었다. 상황실 노트북이 어떻게 구했는지 포켓몬이 깔려있는데 산병장들 상황실 들어가면서 포켓몬부터 켰다. 짬 좀 되는 고참들 각자 자기 세이브 파일 정해두고 게임했다. 어느 날 쓰리고 새끼가 무전이랑 FDC 집합시키더니 자기 막난용 버린 새끼 누구냐고 개시랄 떨었다. 그 후 일주일쯤 뒤에 포켓몬 걸려서 고참들 죄다 영창 가고 그 새끼는 저출당했다. 내 막내놈 버린 새끼 누구야? 집합! 야, 내 세이브 파일 건넌 놈 나와! 이번에 개발된 5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원자력 배터리 중국산이래요. 아무튼 밀봉은 잘 되어 있대요. 베타볼트. 이게 몇 년? 몇 년이라고? 50년. 그러니까 50년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대. 또 하나 마법의 단어. 중국에서 중국에서 뭐 만들었다. 중국에서 뭔 일이 터졌다. 중국에서 땡땡땡. 앞에 중국이 붙어버리면 신빙성이 생겨버리는 그런 응 게임. 내가 응이라고 말하지 못할 시 소원권 한 개 드림. 오, 이거 입어줘. 좋습니다. 소원을 말해보세요. 저거 입어줘. 공정한 싸움이라고? 뭐가 공정한 거야? 아, 너도 돌 던졌어? 나도 돌 던진다. 돌이 좀, 좀 너무 큰데. 원피스에 나오는 남캐는 이렇게 생겼고 원피스에 나오는 여캐는 이렇게 생겼다. 아, 맞아. 상체만 개쩔어. 드디어 시작됐다. 드디어 또 3인 음식 또 프리미엄화 시작됐죠. 이제는 호떡의 시대다. 자, 호떡 하나 6,500원. 뭐 초코 좀 넣고 크림치즈 좀 넣고 6,500원. 맨 처음엔 서민 음식으로 시작해. 떡볶이 같은 거. 그러다 인기가 많아져. 많아지면 거기다 조금 뭐 몇 두 개 추가해가지고 갑자기 15,000원 이렇게 팔잖아. 레드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냥 팥이야 팥! 근데 레드빈으로 한 게 왜 이렇게 열받냐. 며칠 전에 누나가 이거 보고 소리 질렀다. 이야! 왜지? 왜냐고? 시스루 변기예요. 밑에 거 깨졌다고 생각해봐. 예. 방금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 고대 남성 바지는 실제로 바지가 아닌 경이라고 불리는 옷인데 이렇게 아래가 휑하게 생겼다 함. 입을 때는 윗옷을 길게 입어 겉으로 보기엔 일반 바지처럼 보인다. 왜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아 왜? 이유를 알려줘. 이유를 모르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 이유를 알려줘. 왜 그런지. 날 친가 봐. 날치기 당했어. 옆 자리 여자애가 오줌을 쌌는데 초 어때? 아니야, 그냥 물통에 물이 좀 샜을 뿐이야 등 거짓말을 하길래 과학실에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져와서 소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녀는 울었다. 만 지독하네. 지독해. 어? 만 지독해 진짜. 좀 저 정도는 임마 꼭 여자든 남자든 지켜줘야지 임마. 야, 여기다가 기가 채는 이모지 좀 웃기지 않냐? 우만 그것은 너의 피피다. 딴딴딴딴딴딴딴 그게 아니고요. 15세용 게임이 성인용 규제를 받는 게 규제를 받는 것 말인가요? 그리고 성인이 성인 게임을 못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인은 성인 게임 하는 게 맞습니다. 가 안 되는 나라.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지 못한 나라. 아, 파동성과 입자성을 보이는 딸내미. 공부시켜놓고 관측을 하지 않으면 책상, TV 근처, 식탁 등에서 흔적이 발견됩니다. 관측을 하면 책상에서만 모습이 고정됩니다. 그 진짜 그 양자도 사실은 내가 보면은 부끄러워서 이렇게 뭐 파동성이 되고 안 보고 있으면 입자성이 되고 막 그런 거 아닐까? 진짜? 부끄러워서 뭔가? 강아지 사체 논란 종결. 아,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다. 말이 안 된다. 이거 그거 저기 엉덩이 나오는 게 그건데 그 대장내시경 할 때 이렇게 옷을 입거든요. 라면 끓였어. 먹던 라면 꽝배기. 리부트 유저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메이플스토리인가 봐요. RPG의 재미는 매월 돈을 수십 수백 써서 완벽한 아이템을 한 부위씩 컬렉팅하는 건데 보스 잡고 나온 템을 직접 쓰고 강화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다. 이게 가면이야? 뭐 저런 가면이 있어. 개무섭네. 공포영화 포스터네 진짜.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제가 백날 얘기하지만 뭐 백날 안 듣고 있는 거 압니다. 아는데 내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안 하고 해도 안 하면 그래도 해봐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고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